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 국가들은 분리독립을 선언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대로 남아 러시아 연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러시아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하락,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면서 큰 사회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은 러시아 해군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강력한 해군력으로 서방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소련의 함정들을 상당 부분 인수하게 된 러시아 해군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들 전력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투함들은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해 부두에서 녹이 슬고 있었고 이를 운용하는 해군 장병들은 몇 개월간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장교들은 해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주요 전투함들은 작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지속된 지 9년 후인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북극 지역을 관할하는 러시아 해군의 국방함대는 무언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을 실시해 푸틴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이를 통해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붕괴 직전의 함대를 재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2일 기함인 표트르 대제함을 중심으로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 30여 척이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 해에서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안테이 949 A급의 7번함인 쿠르스크 잠수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진수된 쿠르스크는 배수량 2만 3천 톤으로 현체의 길이만 155m여서 747 여객기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인 만큼 함 내부에는 승조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사우나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이중 선체 구조를 하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 24발과 어뢰 18발을 장착하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이 잠수함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을 지휘하는 함장은 벤나디 랴친 대령으로 그는 얼마 전 지중해에서의 비밀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러시아 국가 영웅 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쿠르스크 함은 2000년 8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이 훈련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어뢰 발사 시험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자 함장은 어뢰를 장착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 이 어뢰는 훈련용 어뢰이기 때문에 단두는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뢰는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1994년에 훈련용으로 발사되었다가 다시 회수되어 무려 6년 동안이나 무기고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어뢰는 추진제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와 케로신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작동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훈련용 어뢰는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과산화수소가 외부로 노출되어 폭발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장이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TNT 100kg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어뢰실 그리고 이와 인접한 지휘 통제실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잠수함은 그대로 하강해 수심 115m 지점에서 바닥에 충돌하게 되었고 약 2분 15초 후 남아있던 어뢰의 한두가 일시에 폭발하게 되면서 주변에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파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쿠르스크 함에서 59km 떨어져 있던 파렐리아 잠수함은 두 번의 큰 충격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렐리아의 함장은 이 폭발음이 다른 잠수함의 사격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 판단했고 불필요한 통신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잠수함의 교리에 따라 상부에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함대의 기함인 표트르 대제함은 쿠르스크함이 정해진 시각에 어뢰를 발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당시 러시아 잠수함들은 어뢰가 불발되거나
통신기가 고장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루스크함의 침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방함대는 모든 훈련을 종료하고 전투함들을 모항해 기대시켰습니다. 국방함대가 크루스크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각은 사고 발생 12시간 후인 오후 11시경이었는데 이 시각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크루스크함의 통신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의 심각함을 인식한 국방함대는 서둘러 구조 잠수함을 준비시켰는데 당시 그들이 운용할 수 있었던 구조 잠수함은 AS-32와 프리즈 두 척이었으며 이 중 사고 잠수함의 해치를 열고 승조원을 구출할 수 있는 잠수함은 프리즈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신형 전투함을 운용시키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구조용 잠수함을 관리하고 가용 상태에 두는 것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조용 잠수함인 프리즈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 최대 속도는 2노트에 불과했고 운영요원의 훈련 시간도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배터리가 오래되어 수중 임무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입니다. 사고 이후 30시간이 지난 시각 프리즈가 크루스크함의 탈출용 해치에 접근했지만 해류로 인해 자세 제어가 쉽지 않았고 도킹 장치도 고정되지 않아 해치를 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1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된 프리즈는 다시 모함으로 가서 12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했고 이후 바렌츠 해에 폭풍이 몰려오면서 구조 작업은 이틀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크루스크함 내부에는 총 118명의 승조원 중 23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의 후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폭발의 충격을 원자로의 강철 격벽이 막아주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승조원들은 탈출 해치가 있는 제9구역으로 직결하게 되는데 그들은 해치를 열고 개별적인 탈출을 시도해 보려고도 했지만 잠수병으로 인해 생존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생존자 중 가장 선임자였던 칼레시니코프 대위는 공책에 2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침착히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스크바의 해군 지휘부에서는 서방 세계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해군의 능력으로는 생존자들을 구출할 수 없으니 외부의 도움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크루스크는 최신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러시아의 극비 무기이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서방 세계에 공개할 수 없다는 보수파들의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이때쯤 서방 세계의 정보기관들도 바렌츠 해에서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러시아 함대가 다시 바렌츠 해로 돌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무전 통신량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구조에 실패하게 되자 국방함대 사령관 호포프 제독은 노르웨이 북부 방위사령관 스코르겐 제독에게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에게 구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호포프 제독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스코르겐 제독은 서둘러 구조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문제는 노르웨이 해군에 심해 잠수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실력의 심해 잠수사들은 해상 석유 시출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는 서둘러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창 석유 시출을 하고 있던 노르웨이의 스톨트 오프셔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추선인 시웨이 이글호를 구조선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도 구조 잠수정을 실은 지원선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최초 구조선의 요원들은 잠수함에서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는 해저 100m 정도로 깊지 않았고 함이 8도 정도밖에 기울어 있지 않았으며 해저의 시정도 10m로 아주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7일 후 구조선이 바렌츠 해에 도착하자 이제 구조 요원들은 러시아 측에게 잠수함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잠수함의 상태를 알아야 구조 요원들의 안전도
보장이 가능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바렌츠 해의 주석표, 해저 지도, 잠수함과 탈출 해치의 도면, 밸브의 구조 등의 정보를 요구했지만 처음에 러시아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은 구조 요원들이 제9구역 안에 바닷물이 차 있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의 정보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갈등을 이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국방함대 사령관 호포프 제독이 구조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조대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구조작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호포프 제독은 모스크바에 보수적인 지휘관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구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협조 결정에 따라 구조대원들은 쿠르스크함의 자매함인 아리올함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탈출 해치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를 마치기 직전 아리올함의 기관장이 은밀히 다가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안테이 949 A급 잠수함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 한미 프로펠러 축의 방수제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매함인 쿠르스크함에서도 물이 새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 시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고 지점으로 잠수를 실시한 구조대원들은 무선망치로 선체를 두들겨 보았지만 잠수함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출용 해치를 조금 개방해 바닷물이 안으로 유입되는지도 확인해 보았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9구역은 이미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생존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구조대는 해치를 열었고 그곳으로 소형 카메라를 내려보내게 되는데 영상에는 각종 파편이 난무하는 가운데 몇몇 희생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특히 벽면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함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노르웨이와 영국의 구조대원들은 임무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함을 인양하는 과정은 러시아에서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떠나기 전 양국의 지휘관들은 쿠르스크함의 비극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시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길이 155m, 배수량 23,000톤의 잠수함을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긴 각종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23명의 승조원들은 사고 후 최대 8시간 정도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새어 들어온 기름에 공기를 정화하는 이산화탄소 카트리지가 접촉하게 되면서 함 내에 화재가 발생했고 생존자들은 전원 질식사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집권 초기 미숙한 사후 대응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푸틴 대통령은 그들에게 상당액의 위로금과 주택 제공 등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군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러시아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해군 예산을 대폭 증액해 뒤늦게 노후화된 장비를 수리하는 등 관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